이제 막 인사이드 훅턴 시작했다고? 호날두 초패해야겠네, 얘처럼. 로나우드 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. 그래서 이 로나우드 초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야. 여기가 여기서 하나 둘 세 발자국, 하나 둘 세 발자국,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넷 다섯 발자국 거리에다가 요 봉 두 개, 간격은 두 발자국 정도 놔주면 되고, 그 대각선으로 하나 둘 세 넷 다섯, 이거 똑같이 하나 두 발자국 이렇게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. 근데 이거 폴로 세운 이유가 있어? 아, 폴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콘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지나가거나 이렇게 정확히 사이로 안 들어가도록 몸으로 갈 수가 있는데, 홈런드 초보를 할 때는 사이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. 간단해. 처음에는 똑같이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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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가 여기서 길게 쳐주고 이렇게 꺾어들어 가는데, 이거 봐,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공만 보내고 내가 못 따라가면 이 볼에 이렇게 박게 되잖아.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수비수가 이렇게 너를 막는 거랑 다름없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를 정확히 지나가야지만 이 수비수는 이쪽으로 따돌리는 거고 넌 들어가는 거라서, 그래서 일부러 볼을 세워놨어. 형제, 여기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드리블을 하면서 이 선수를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. 그래서 너가 한번 저쪽 사이에 한번 서 있어봐.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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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내가 여기서 길게 빠르게 나가는 체조였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올 때 같은 속도로 왔잖아. 그게 아니라 이 콘까지는 짧게 짧게 와주다가 요 정도 거리가 됐을 때 나 이제 일로 치고 나갈 거다, 나 치달할 거다라는 느낌을 줘서 공을 싹 보내주는 것 동시에 너가 지금 따라오게 될 거 아니야. 그때 초벌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해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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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길게 쳐서 이런 식으로 싹 꺾어주는 거야. 요게 진짜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두 번째 거는 무시해주면 되고 요 첫 번째 거에서 정확하게 초벌해서 도망가는 것부터 연습해주면 돼. 저기서 드리블을 해주면 수비수 한 명이 여기 서 있어서 더 진짜 어려운 느낌을 내주면 좋습니다. 준비! 고! 이렇게 드리블해서 올 때 속도 변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. 오케이, 굿! 좋아, 좋아, 좋아. 영재야, 그래서 이번에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. 그래서 이 호날두 초벌할 때 어느 부위로 공을 쳐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걸 좀 알려줄 건데, 여태까지 우리가 턴을 하거나 뭐를 하면 항상 공을 끌고 가라, 가져가라, 들고 가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는 끌고 가면 안 돼.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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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공을 길게 쳐주고 하는 것 동시에 공을 앞으로 보내놓고 내 디딤발 있지, 디딤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점프를 해주는 것 동시에 이렇게 끊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. 이거는 어느 정도 공을 멀리 보내주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렇다고 너무 멀리 보내면 안 좋은 게, 너무 멀리 보내면 이제 속도고 이제 수비가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딱 적당한 거리로 보내주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오다가 공을 살짝 보내놓고 점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. 그렇지, 점프가 진짜 중요해. 한 요 정도 거리까지 쳤을 때 공이 한 요 정도 거리까지 오게 하면 돼. 이거를 끊을 때 이 끊는 것 동시에 요 발목 힘으로 너가 정확히 그 방향까지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야. 근데 이거를 그냥 점프만 하면서 이 부위로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네 뒷발이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보는지 확인을 하면 점프하는 게 동시에 이거를 그 방향을 이렇게 쳐주는 거.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. 이번에는 처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오른발 한번 쪄서 왼발 한번 해볼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냐, 똑같습니다.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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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끊으면서 나가주고 여기서 또 끊으면서 이렇게 나가주는 거야. 오케이, 이거야. 오케이, 방금 되게 좋았는데
스피드 변화를 주는 건 되게 좋아. 근데 이게 실제로 시합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. 봉을 세워놓은 이유가 이거야. 초보를 할 때 너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이 여기 있는 수비수랑 너무 가까이까지 가서 소홀해버렸어. 이 콘을 굳이 내가 왜 두 개를 세워놨냐, 이 포를. 너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블해서 들어오다가 가까이까지 와서 여기서 초보를 해버리는 순간은 수비가 너 이렇게 막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, 네 몸을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렇기 때문에 그 콘을, 빨간색 콘을 지낼 때부터 살짝 공을 길게 쳐줘서 내가 글로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초보를 해줘야지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데, 지금은 너가 나와의 거리, 옛날에 헛다리 할 때도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잖아. 너가 수비수한테 너무 가까이 와서 초보를 해버리니까 수비수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아? 한 번만 다시 해보자. 그래서 이 거리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. 영재야, 그래서 항상 축지사 하면은 뭐야, 맞은 무리가? 스킬. 게임이지, 그지? 스킬. 상대방을 가지고 이제 정말 같이 해보는 훈련을 하는데, 이번에는 똑같이 약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세 개 콘을 놔두고, 게이트를 양쪽으로 이번엔 두 개를 놔뒀어. 왜 두 개를 놔뒀을까?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고? 어, 맞아.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라는 건데,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호날두 초배 대해서 배웠잖아. 근데 이거는 대부분 윙어들이 많이 쓴단 말이야. 근데 윙어들에겐 항상 두 가지 옵션 정도가 있어. 내가 들고 가다가 초벌해서 들어가거나, 아니면 초벌하는 척을 하고 라인을 타고 가서 크로스를 올리거나잖아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상대 수비수를 두고 내가 초벌을 해도 되고 그냥 일자로 치고 달려서 크로스를 올려도 돼. 그래가지고 저 두 개 중에, 크로스까지는 안 올리겠지만 저 두 개 중 게이트로 지나가면 성공을 하는 거야, 수비수를 제키고. 1점? 어, 1점. 몇 번 해야 돼, 총? 총 3번씩. 3번씩? 어. 가족 여러분,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, 수비수가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고, 수비수가 이렇게 공격수에게 공을 주고 나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. 지금부터는 이렇게 내가 드리블로 해서 이 사람을 공격을 하고, 이렇게 가다가 초벌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딱 세우면 2점이고, 초벌한 척을 해서 널리로 보내고 이렇게 치고 달려서 여기다가 세우면 1점이고. 고! 어, 아직 안 끝난 거야. 이거는 계속 해도 돼. 나가기 전까지. 촉! 촉! 예! 해! 오케이, 아우! 고! 이렇게, 가족 여러분! 이렇게 호날두 초보를 하면 이렇게 파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게, 이런 식으로. 예, 이런 식으로 내가 일로 가는 척을 했을 때 수비가 덤비게 되고, 초보를 통해서 내가 도망을 가죠. 그럼 프리킥을 얻어내고, 이제 호날두 초보가 아니라 호날두 무회전 프리킥으로 골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물 끊는 게 어딨어? 이번에는 내가 오른발 초벌하고 바로 왼발 초벌, 더블 초벌 통해서 4점짜리 예술 점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! 고! 어이, 마이크. 아웃 아니야. 아웃인데. 가자 여러분, 이런 식으로 호날두 촙을 실전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걸 친구랑 함께 하시면 되고. 어떻게 보면은 신경전이네. 어, 신경전이야. 그래서 너가 마지막에 영재가 진짜 잘한 게 첫 번째 거에서 촙을 쓸 것처럼 보여주고 나를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흔들어 놓고 썼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촙도 그냥 나 쓸 거예요가 아니라 타이밍을 보다가 쓸 수도 있어.
자, 여러분 항상 축시사를 보고 따라하시면 이렇게 스승보다 잘하게 되니까요. 축시사 꼭 많이 봐주시고요. 오케이. 그리고 다음 주 뭐지? 뭐 찍지? 크로스. 크로스. 달려가면서 크로스. 달려가면서 크로스? 어. 그럼 딱이네 이거 쓰면. 그치. 초보를 할 수도 있고 달려가면서 크로스 할 수도 있고. 일자들이고 하면서 초 패고 다시 초 파고 크로스 올려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세션 오늘 만든 겁니다. 그리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로 항상 저희한테 소통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댓글로 올려드릴게요. 아 그리고 축지사에서 원하시는 또 이제 뭐 배우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일단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이 많고 이게 잘 될 경우 시즌 3 때 벌써 이렇게... 시즌 3 걱정하는 거예요. 아 그런가? 너무 빠른가? 지금 12화밖에 안 하는데. 그러면 트레인 라이프 프로스.